네, 오늘 강의는 예고해 드린 대로 지난번에 부업자 미팅 때 애터미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애터미 기본 개념 2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모두 음성으로 해드릴게요. 네. 2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터미 기본 개념은 지난번에 부업자 미팅 못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소비자분들을 모아서 멤버십을 구축해서 그분들이 애터미 제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하고 싶게끔 애터미 제품을 잘 안내해서 캐시백을 부지런히 이마트에 비해 30배, 60배 되는 캐시백을 받으시면서 제품에 엄청 만족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구매하게 만들어서 나는 애터미의 연금, 애터미로부터 연금성 소득을 받는다 라는 게 1차적인 애터미 기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2차적인 기본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애터미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로만은 성공하기가 어렵죠. 당연히 파트너 사장님들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 파트너 사장님들을 어떤 마인드로 성장시켜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게 만들어서 연금성 소득을 발생을 시킬까 하는 2차적인 애터미 기본 개념에 대해서 오늘은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애터미는요, 결국에는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복제 사업이에요. 근데 무슨 복제냐? 마인드 복제와 행동 복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처음 결정하면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다들 오해하세요. 100명, 100분이면 100분 다 오해를 하세요. 뭐라고 오해하냐면 기존 애터미를 제외한 모든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성공을 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획을 해서, 물론 내가 계획을 하는 부분은 있어요. 기본 계획은. 하지만 나의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내가 계획해서, 내가 주무르고, 내가 컨트롤해서 성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잘못된 행동이 나오냐면 보통 보면 어제 석세스 세미나 때 김고은 스타마스터님 강의 다들 들으셨죠? 김고은 스타마스터님이 나왔을 때내 좌측으로 7명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동기부여를 받고 더 애터미를 좋아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대부분 소비자님이 애터미 사업을 결정할 때내 밑에 아무도 없을 때 결정을 하기보다는 바로 애터미를 딱 듣고 바로 결정하신 분 같으면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좌측에 어떤 소비자분들 몇 분이라도 계시는 상태에서 애터미 사업을 결정하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렇게 됐을 때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컨트롤로 애터미를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좌측에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밸런스를 맞춰야지라고 생각하고, 오른쪽에 좌측 머릿수만큼 먼저 가입을 하려고 막다 가입을 해나가세요. 이렇게 됐을 때 스폰서님이 당연히 안내를 하죠. 애터미는 두 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좌측에 누가 있던 말던 내가 이 사람들을 관리하지 못하면 없는 사람으로 치고 좌에는 가족, 우에는 친구, 그룹핑을 해서 내가 그룹핑 한 대로 좌측, 우측. 처음에는
좌든 우든 어느 게 길고 짧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길고 짧고 생각하지 말고 포인트가 어디가 먼저 뜨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좌에 우에 그냥 이렇게 달아 나가세요 라고 안내를 하면은 맨 먼저 컨택하시는 분이 가족이죠. 그러면은 네 알겠어요 하면서도 좌측엔 일단 머릿수가 있으니까 우측에 가족들을 막 이렇게 가입을 시키고 싶어 하세요. 물론 우측에 가족분들을 가입을 시켜도 돼요. 어쨌든 이 그룹핑대로 안내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정상적인 인맥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컨택해 보면 인맥 자체가 가족밖에 없고 인맥 자체가 교회 분들밖에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모든 가족들을 한 라인으로 두세요. 모든 교회 분들을 한 라인으로 두세요라고 안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인맥 자체가 그분들밖에 없으신 분들, 특이한 인맥 관계를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달라요. 하지만 정상적인 인맥 관계를 가지신 분들은 가족과 옛날 친구들을 좌측에 두는 것이 좋고, 최근 만난 친구, 자주 보는 분들, 뭐 회사분들, 이런 분들은 오른쪽에 두는 게 가장 아이디얼하게 라인 전개를 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가족분들을 먼저 컨택을 하는데, 우측은 없는데, 우측은 하나도 없는데, 이런 상태에서 가족분들 컨택할 거면 좌측에 가입 먼저 시키세요 하면은, 아니, 한쪽만 크면 어떡해요? 두쪽다 30만 포인트 돼야 내가 받는다면서요? 두쪽다 사람이 많이 가입이 돼야지 내가 성공한다면서요? 그럼 왜 자꾸 한쪽만 키우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쪽만 키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 인맥으로 좌우 밸런스, 내 인맥으로 가장 좋은 아이디어란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붙여 나가라는 건데, 가족을 먼저 컨택했기 때문에 가족은 좌측에 놓는 게 아이디얼하기 때문에 좌측에 놓으라는 건데,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동안 내 능력으로 내가 계산해서 성공을 해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애터미의 기본 개념을 아직 완전히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으로까지 이 이해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드는 오해시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30년 동안 또는 40년 동안 또는 50년 동안 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 살아온 방식, 성공을 위해 살아온 방식이 그거기 때문에 그거를 빼는 데까지 당연히 시간이 걸려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머리가 뭐 나쁘셔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욕심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저 애터미 이 사업 기본 개념을 완전하게 잠재 의식까지 이해하지 아직은 이해되지 못해서 그런 오해를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스폰서님은 잘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요. 물론 그분들이 이해하는 선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유를 설명해 들고 예시를 설명해 드리면서 잘 이해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거를 지금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뭐냐면 애터미는 물론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계산해 놓으면 안 돼요.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성공하는 사업이 아니라요. 절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성공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애터미는요, 내가 성공하는 사업이 아니라 내 파트너가 움직여야 돼요. 근데 여기 계신 한 분의 파트너가 움직여서 되느냐, 이 파트너가 움직이면 이 파트너가 성공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이분의 성공도 파트너분이 움직여서 하는 성공이고요. 이분의 성공도 파트너의 한마디로 애터미는 복제 사업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행동하게 해서
성공하게 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하려고 하면 컨트롤 하려고 할수록 이게 자유롭게 뻗어나가지가 못해요. 네. 우리가, 예전에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북한, 남한 나눠졌을 때, 북한이 더잘 살았어요. 네, 남한은 원조를 받아야 됐고, 북한은 오히려 원조 주는 입장에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공산주의고, 민주주의죠. 근데, 자율성을 인정하고, 물론 지킬 건 지켜야죠. 법 밖의 일까지 인정하라는 건 아니고요. 자율성, 개인의 장점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을 인정했을 때, 결국에는 진짜 큰 성공, 안정적인 성공은 더 빨리 온다는 거예요. 애터미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사람을 더 많이 달고, 더 많이 가입하고, 이게 아니라, 각자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파트너에게 보여주고, 이 행동이 복제되도록 해서 성공하는 사업이지, 내가 좌측 50명, 우측 50명 만들고, 포인트, 좌측 30만 포인트, 우측 30만 포인트, 40만 포인트, 50만 포인트, 60만 포인트, 어느 좌우에 한 군데라도 더 많이 떠서 이게 플러시 아웃이 되면은, 내가 컨트롤 해야 돼. 그럼 나는 여기 일단 안 해. 여기 집중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가 포인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입된 사람의 머릿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에 집중하고, 나의 최선에 집중하고, 그 나의 일과 나의 최선을 복제를 해나가서 자연스럽게 뻗어나가도록 내두면 저절로 성공하는 사업이 이 애터미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제가 지속적으로 되어 가고, 결국에는 각자가 독립된 사업자로 성장해야겠다. 맨 처음부터 걷는 아이 없잖아요. 맨 처음부터 자기 밥 자기가 떠먹는 아이 없잖아요. 스폰서가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스스로 걷고 스스로 밥을 떠먹을 때까지 떠먹여주고 하는 거지. 엄마가 그 아이에게 영원히 밥을 떠먹여줄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학생들의 시험을 대신 봐줄 수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 학생이 시험을 봐야 합격을 하는 거고, 그런 것처럼 스폰서의 역할은 파트너님이 독립적인 사업을 할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서포트라는 개념은 대신해준다는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직 부족하니까 옆에서 도와주고, 어떻게 해야 애터미에서 독립된 사업자인지를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는 것. 그것이 스폰서의 역할이지, 대신해주는 역할, 좌측해주는 역할, 포인트 넣어주는 역할, 직급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스폰서의 역할이라 생각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스럽게 가지가 뻗어나가는 일은 절대 없고, 내가 일을 안 해도 연금성 소득을 받아갈 수 있는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도 애터미에서 70% 정도 배팅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리더들은 밑에서 계속 포인트를 만들어 나가야 되고, 팔아 나가야 되고, 직급 가라 설득해야 되고, 그건 진정한 시스템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내가 1번 사업자가 돼서 내 좌우의 파트너를, 미팅하고, 시스템에 안착시키고, 내가 밑에 하위에 파트너들과 함께 내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독립적인 사업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물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독립적으로
충분히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 계신데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물론 모든 사업자가 독립을 해서 이 미팅에서 나가란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런 마인드가 돼야지, 따로 떨어져서,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따로 떨어져서 미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방이라든지. 그것도 얼마든지 할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독립적인 사업자의 마인드가 되어야지, 각자가 모였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서 진짜 팀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무조건 같이 해야 돼.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 너무 이런 독립적인 사업자 마인드보다 그것은 무시되고, 이거는 같이 하는 사업이라며, 이거는 나는 못해도 된다며 하고 팀워크만 강조했다가는 의존적인 성향이 생기고 독립적인 사업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기본 독립적인 사업자의 마인드부터 쌓아놔야지 우리가 더큰 팀워크를 형성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애터미 사업의 기본 개념은요. 시스템 사업이에요. 시스템은요, 내가 안 해도 가만히 놔둬도 뱅글뱅글뱅글 돌아가게 만든다가 시스템 사업이에요. 그래야지 진짜 연금성 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시스템 사업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복제를 해야 되고요. 복제를 한다는 거는 나부터 복제되어져야 하고요. 나의 행동을, 능력을이 아니에요. 능력을이 아니고 행동을 복제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인드를 복제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복기를 하자면 행동은 뭐냐? 최선을 다하는 거. 매일 해야 될 에이콜을 하고 라인 설정할 때두 라인 하는 거. 어느 라인이 길고 짧고 지금 내 눈에 띄는 라인이 길다 짧다. 이거는 내 성공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정말로. 지금 내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길고 여기가 짧다 또는 여기가 길고 여기가 짧다 그거는 내 성공에 있어서 진짜 모래사장에 모래 한줌 넣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건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가 두줄 하고 그런 것처럼 두줄 하고 두줄 하고 두줄 하고 두줄 하고 이거를 쭉 복제시켜 나가는 거. 네. 행동을 매일 해야 될 행동을 하는 것을 복제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복제하고, 라인 두줄 만드는 것을 복제하고, 독립적인 사업자가 되는 마인드. 그렇다고 해서, 나는 독립해야 되니까 스폰서 도움 안 받을래요. 아, 너무 미안해, 스폰서한테. 그런 말은 또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 행동과 마인드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복제를 해나가다 보면은, 그냥 우리 그때 박주영 로얄 마스터님이 하신 말씀처럼 애터미는 어떻게 성공하느냐를 생각할 필요 없이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성공한다. 저절로 성공한다. 얼떨결에 성공하고 뒤에 또 돌아보면 내가 성공해 있는 거 나도 모르게 성공해 있는 거 그게 애터미다라는 그 말이 정말 100%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본 개념 첫 번째 소비자 만드는 기본 개념, 그다음에 나의 사업 마인드, 기본 개념, 그리고 파트너에게 어떻게 교육을 해가야 되고 복제를 해가야 되는 이 기본 개념만 알고 계시면 이제는 다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신 거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복제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마인드와 행동에 있어서 철저하게 복제해 나가면, 그
두 줄, 그 줄의 길이에 연연해 하지 않고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 우리가 가슴에 항상 새기고 사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1분 스피치와 우리 국장님 강의 들으시고 느낀 점 같이 해주실 분, 한 두세 분, 마이크 음소거 해주시고 이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김지은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지은입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하기 전에 공항에서 근무를 했고, 애터미는 엄마를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지금도 소비자로 계시지만, 저는 애터미의 비전을 세미나장에 초대가 되어서 보고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업이 될수 있겠다. 그리고 내 노후와 우리 가족들의 노후까지도 이 애터미 도구로 책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비전을 갖고 사업을 결정하고 한 세미나 세 번을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석세스 세미나를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그만두고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은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저는 세계 일주를 하는 게 꿈인데, 항상 시간이 없어서, 또 시간이 많으면 돈이 없어서 가지 못했는데, 애터미는 이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애터미를 통해서 카드 한장 가지고 세계 일주 하기. 그게 저의 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국장님의 그 기본 개념, 이 사업의 기본 개념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들었는데, 정말 저부터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서 복제를 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 파트너분들에게 복제를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더 열심히 다니면서 그런 모습으로 두줄 하는 거, 그리고 A코어 하는 모습, 그리고 성공의 8단계대로 사업을 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께 보여드리고,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런 행동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부터가 복제가 되어서, 그리고 나로부터 복제가 되게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트너가 행동하는 걸 보면 나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저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실 분. 네, 저요. 서상진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흥에서 사업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서상진입니다. 저희 전직은 프루덴셜 생명보험 설계사였고요. 지금은 애터미를 전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알게 된 계기는 저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연세대학교 친구들이 애터미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를 소개한 게 오히려 이제 저는 애터미를 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애터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회장님이 얘기한 대로 진짜로 좋은 상품을 내가 꼭 써야 되는 생필품을 진짜로 좋은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공급하는 정직한 회사라고 한다 그러면 그래서 소비자들의 반복 구매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리고 그러한 소비자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해외로까지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돼서, 또한 이게 무한 단계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저는 이렇게 좀 끌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나같이 이렇게 좀 능력도 없고, 가난하고, 돈도 없는 사람도 한번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좀더 알아보고 나서 한번 나도 한번 내 인생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라고 결의결단하고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 뛰어들 때는 약간 좀 물음표도 있었습니다. 예,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박한길 회장님의 마음속을 내가 진짜로 다알수 있을까? 뭐 사실 그런 물음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공에 대한 확신을 100% 하고 있고요. 200%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와 함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열정적인 파트너를 만나서 동시에 임페리얼로 승급하는 꿈을 꾸고 있고요. 사랑하는 어머니랑 한달 동안 제주도를 여행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판매사가 되어서 하늘을 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생하고 뚜렷하게 꿈꾸며 화이팅입니다. 예, 오늘 남혜진 국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애터미의 기본 개념, 네, 마인드를 복제하고 행동을 복제하는 복제 사업이다라고 하는 개념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강영희 임페리얼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잠깐 미쳤다가 돌아오니까 임페리얼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나도 내가 미친 모습, 내가 좀더 미쳐야 되겠다. 아, 예. 서상진에 좀더 미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쳤다라는 이야기에는 그만큼 앞뒤 돌아보지 않고 올바른 행동과 마인드를 가지고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한번더 해주실 분 계세요?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네. 이은자 사장님 추천합니다. 한 번도 안 그거 해보셔가지고. 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부업하고 있는 이은자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끝까지 처음부터 못 들어가지고, 복제하고 행동, 그것만 말씀을 들었거든요. 네. 하여튼간, 파트너를, 아니, 잠깐만, 1분씩. 공주님이 그리고 애플 하게 된 계획이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오늘 강의에 대한 소감 짧게. 제가 애터미를 시작한 계기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팔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 팔이 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내 몸으로는 소득이 없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서 회사를 퇴사하고 이제 하여튼 회사를 다른 데를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교회 권사님인 정연숙 권사님께서 자꾸 애터미 와봐라, 안 오면 바보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안 오면 바보다라는 말씀에, 아, 뭐가 있구나. 그전에는 제가 알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걸 잘못 알아서 오해해서 제가 도중에 그만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정연숙 권사님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럼 뭐가 있구나. 그리고, 저기 스폰서인 지연 사장님께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하셔서 이렇게 나의 그런 계보도 같은 것도 보여주시면서 해서, 아, 그래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알아본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제가 오해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구나. 다시 한번 알게 돼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해했던 점 한번 오해했던 점은요, 제가 30만 포인트를 하려면, 매달 해는 걸로, 이제 매달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는 걸로 알았어요. 없어지는 걸로 알아서. 그래서 그거를 채우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겠다,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전에 알아볼 때 중간에 그만둔 계기가 됐고, 또한 제 인맥이 넓지 않기 때문에 제 인맥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시 그 오해를 풀고, 오해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 도전할 만하겠다 해서 다시 시작한 계기가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해가 풀리고 새롭게 알아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시고 꼭 같이 성공의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용하시면서 제품 애용, 여기에 대한 감동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분, 저요, 손 들어 주세요. 아,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제품 사용에 대한 감동이 없으신지요? 아, 제가 하겠습니다. 아, 김지은 사장님. 네, 요새 플루트가 엄청나게, 지금 각광받고 있잖아요. 뭐, 차세대 인류 상품이다. 그리고 세종대왕 대상을 받았다. NEP 인증도 받았다. 3관왕이다. 트리플 크라운이다 하면서 엄청나게 그 제품이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는 게 인증이 됐는데, 그 중에서 저는 앰플 있잖아요. 그 파란병 앰플이 지금 그거를 듣고 쓰니까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1.5조 원인 그 원료 성분이 들어갔다고 했던 1kg당 어마어마한 그 성분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그 앰플을 발랐을 때 진짜 금방 스며들어요. 흡수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앰플을 바르고 화장을 한 거와 바르지 않고 화장하는 건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그걸 이렇게 해보신 분이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피부가 민감성이어가지고, 좀 영양소를 좀 덜어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더페임을 썼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또 앱솔루트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앱솔루트가 항상 있긴 하는데 제가 잘 쓰진 못했어요. 근데 요번에 그 앰플을 한번 껴서 썼거든요. 근데 피부 결이 달라져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전에도 내가 썼었는데 분명히? 그때는 그냥 멋모르고 발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앰플을 진짜 두번 정도를 충분히 얼굴에 흡수를 시켜주고 그렇게 하니까는 확실히 화장 먹는 거랑 피부, 자기만 알잖아요. 피부 결이라든지 그게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무슨 마약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르게 흡수가 되면서 그런 부분도 좋았고, 어제 제품 강의 해주셨던 큐레이터 분이 얼굴 많이 두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거 손만 좋은 일 시키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듣고, 아, 그래, 너무 아깝다 해가지고 한번 쓱 해가지고 그냥 톡톡 하고 말았는데, 금방 흡수돼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 아, 우리 애터미 화장품은 진짜 피부가 쏙쏙 먹는구나. 네, 그 표현이 딱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앱솔루트를 한번 바꿔서 썼는데, 아, 얼굴이 영양을 잘 흡수하는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해주실 분. 오늘은 별로, 제품에 대한 감동이 별로 아니, 아니, 없으셨나 제가 보네. 하겠습니다. 노노노노노 감동이 없는 게 아니고요. 아, 사실은 우리 김지은 사장님께서 지금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6종 그중에서도 앰플을 특히 이렇게 감동을 전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같은 제품을 하고 싶어요, 저도.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맨날 사업 초기 때부터 한 얘기지만 제가 좀 게으름의 표본입니다. 아, 사람들이 이렇게 비디오를 이렇게 보여지는 얼굴은 아 산뜻하다 아 그래도 좀 생기 발랄하다 뭐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참 나쁜 버릇이 있다고 늘 얘기했듯이 세수 안 하고 자는 버릇이 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요 피부가 진짜 완전히 뭐 거북이 껍데기처럼 돼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건조한 피부인 데다가 아좀 예민한 피부인 데다가 잠도 또뭐 특별히 많이 자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제 세미나 다녀오고 나서 진짜 많이 피곤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다리가 이제 회복이 안 됐는데도 이게 제가 좀 성격이 아픈 걸 표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움직이다 보니까 엄청 피곤해서 진짜 그렇게 빨리 자본 적이 없어요. 자고서 이제 새벽에 한 2시 반쯤에 깼는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잠을 또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조건이 너무 많아요. 잠못 자지, 세수 안 하지, 게으러서 진짜 이불 뒤집어 쓰고 또 잡니다. 그리고 건조한 상태로. 근데 오로지 제 피부가 아직까지 이렇게 좀 생생하다, 좀 그래도 살아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 제품 6종,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6종을 썼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게으른지 제가 부스터를 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손으로 두들겨 이렇게 들어가는 그 시간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탁 오픈해서 여기다 쭉 달아서 한 다음에 스킨 부스터로 그냥 합니다. 바로 직접. 그게 이제 저의 진짜 전부인데요. 처음 제가 여기 사무실에 나왔을 때 우리 팀장님께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옆에 바로 앉아 계시다가. 아, 정말 진짜 그때 얄미워서 혼났습니다. 사실은. 옆을 보시면서. 자기 여기 주름 있어! 이렇게. 여기 주름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고양이 주름이라 그러죠. 어떤 사람은 가로 주름, 세로 주름인데 저는 여기 사각이다 보니까 여기가 주름이 좀 이렇게 불뚝살 옆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 해소가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좋은 제품을 사용도 안 했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아, 마음속으로는 그랬습니다. 아이,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아이, 팀장님은 뭐, 그런 거 젊어 보이시는 줄 알아요. 마음속으로, 솔직히. 그랬지만 또 마음속에 도전도 있었습니다. 아, 좀 발라봐야 되겠구나, 이거. 이거 내두면 안 되겠구나 해서 제가 좀 그때 몰입을 해서 발랐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 이 제품을 쓰고 있는데, 옆에 있는 이 주름이 좀 없어졌어요. 진짜 없어졌어, 여기가. 없어졌고, 눈밑 주름 이런 것들도 많이 없어졌고, 제가 이마를 까지 못합니다. 왜못 까냐면, 이마도 좁지만, 주름도 있어요, 여기가. 양미간의 주름하고 여기가 가로주름이. 이렇게 미세하게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자신있게 여기 반쪽이지만 이렇게 좀 깝니다. 요것도 누구 덕이냐? 애터미의 앱솔루트 스킨케어 6종 덕분입니다. 진짜 피부가 이상하다. 아, 좀 버석버석거린다. 환절기에 또 계절에 좀 이렇게, 좀 건조하다 하는 분들 적극 추천해야 됩니다. 제가 샘플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얼굴을. 왜냐면 아직도 지금 저는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좀 게으름을 타파해버리면. 좀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경욱 사장님 얼굴 자체가 샘플이에요. 지금 아주 좋으셔요. 거기서 더 좋아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아, 더 효과는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보면서 VOD나 책 보시고 소감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명화 팀장님. 네, 저는 설날 종로센터에서 김범수 로얄마스터가 강의한 내용 중에서 그 산하에 어떤 여자 그 성악 공부를 하느라고 아마 해외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한국에 있는 엄마가 그 딸에게 계속 이제 애터미 얘기하는데 잘 호응을 못하고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네가 오는 비행기 표를 내가 사주겠다. 그 대신 네가 한국에 들어오면 딱두달 동안 애터미를 알아봐라. 이런 조건을 붙였대요. 그래서 그 딸이 한국에 들어와서 약속대로 애터미를 알아보고 정확하게 애터미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악을 하니까 그 남편도 같이 성악을 하는 사람인데 이태리로 다시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에 가서 거기 가서는 어떻게 했냐면 막 교수한테도 막 들이대고 막 애터미 얘기를 막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심하게 그리고 공연을 하러 가면 공연 그 보러 온 사람들한테도 막 애터미를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막 이랬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볼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딸한테 너 그렇게 교수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너 쪽팔리지 않냐? 그랬더니 딸이 하는 얘기가 엄마 쪽팔림은 잠깐이고요. 그거 써보면은 다 제품 좋다는 거 알아본대요. 알아봐요. 그러면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우리도, 아무에게나 정말, 애터미 제품을 우리는 정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처럼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들이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발표해 주실 분,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저도, 임진구요. 보여드려. 네, 임진구 사장님. 네, 저는 오늘 듣다가 동영상을 틀다 보니까는 오천재미 동영상을 봤는데,
해모임하고 이제 도표임하고 그렇게 상품 설명을 하시는 거를 봤어요. 봤는데 저도 도표임도 써보고 또 앱솔루트도 써봤는데 정말 도표임도 좋아요. 도표임도 좋은데 앱솔루트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써보고는 정말 왜냐하면 저는 앱솔루트만 내쓰다가 소비자들이 또 도페인을 찾는 소비자들이 있다 보니까 나도 써봐야 소비자들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두 세트를 한번 써봤어요. 도페인을 써봤는데 정말 확실하게 틀려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도페인을 쓰시는 소비자들에게 좀더 앱솔루트를 더 얘기를 해서 앱솔루트를 쓰도록 하면은 아마 소비자들이 더 많은 감동을 갖게 되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요 얼마 전에 그 뭐야 앰플하고 에센스하고 떨어져 가지고 제가 뭐한 며칠을 안 발랐어요. 못 발랐어요. 왜냐면 이제 다른 거를 대체한다고 스노우 그거 있어서 스노우를 발라봐야 되겠다. 스노우가 바르면 얼굴이 하얘진다는데 나는 흰 편은 아니지만 약간 노란 편에 들어가거든요. 제 피부가. 그래서 흰 피부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스노우 거를 발랐는데 스노우가 못 따라가더라고요. 앱솔루트를. 그래서 다시 앰플을 다시 뜯어서 다시 쓰고 그죠? 에센스를 쓰는데 지금 제 코가 어때요? 파리가 앉으면 미끄러질 정도로 삥질삥질삥질합니다. 저막 왕창 바르거든요. 발라서 보면은 그런데 우리 사업자들 우리 앱솔루트 바를 때 앉아서 바르시죠? 절대 누워서 바르시면 안 됩니다. 왜 누워서 바르면 안 되느냐? 너무 빨리 잘 들어가기 때문에 누워서 바르면 뒤통수로 다 나오기 때문에 누워서 절대 누워서 바르시면 안 되고 앉으셔서 바르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앱솔루트 과히 따라갈 만한 그 상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그 미팅과 세미나 들으시고 감동 있었던 부분 한번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팅과 세미나에서 네, 제가 양보하지 하겠습니다. 마세요. 네.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주경옥 두 번째 나왔는데요. 미팅과 세미나, 사실은 어저께 원데이 세미나가 있었잖아요. 제가 애프터 미팅 할때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얘기 하기 전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못해서. 아니, 우리 회장님 강의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우리 회장님이 처음 이렇게 강의를 들었을 때요. 이제 사업 초기예요. 그때 사실 다른 사람하고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약장수 같다. 아, 말을 어떻게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근데 진짜 너무 말 잘하는 사람, 좀 신뢰감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약장수 같다. 좀 이렇게 촐랑? 요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스피치를 더 많이 들었고, 강의를 더 많이 들었고, 회장님 강의는 조금 이렇게 등한시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사무실에 이제 와서, 회장님을 강의를 듣는데, 그때가 사업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마인드가 됐다고는 생각했을 때였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은 이상하게 회장님 강의를 듣는데 갑자기 울컥 하면서, 회장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훅, 진짜 그야말로 훅 들어오는 거 있죠? 여태까지 들은 강의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막 감동이 느껴. 막 열정이 막 갑자기 막 생기면서 그래 여태까지 알았던 내가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거랑은 다른 거야. 이건 진짜 이제 알겠어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또 가서 원데이에서 우리 회장님 강의를 듣는데 계속 저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뭐 응? 계속 끄덕하면서 어쩜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속에 아 정말 저거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 똑같은 나와 똑같은 마음이어야 되는데. 어쩜 여러 사람이 강의를 하고 여러 사람이 제품 소개도 하고 여러 사람이 비전 강의도 하고 하는데 이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그 마음속에 그 열정과 모두들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을 고스란히 들어있어가지고 진짜 따라갈 아무 강사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면서 진짜 내가 또, 제가 또 마음속 깊이 또 감명을 받으면서 훅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 저희 파트너 되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요즘 좀 뜸하시죠? 미팅에 못 들어오시는 한현미 사장님이라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오시기로 하셨는데 그분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톡으로 보내왔어요. 어머 회장님 처음에는 출랑출랑 약장수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볼수록 볼매야 나 미쳐버렸나 봐 회장님 너무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톡이 왔어요.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강의 들을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 같은 내용이라도 들을 때마다 귀가 다르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따라서 감동이 자꾸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정말 그 모든 강의가 몸으로 녹아있는 강의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저도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럼 이 시간에 제품 전달로 넘어가겠습니다. 제품 전달, 감동 있으셨던 분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남혜진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저는 제품 전달할 때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그 날의 제품을 정하는 걸 좋아해요. 복잡한 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날의 제품을 정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그 제품을 되도록이면 들고 다녀요. 예를 들면은 새로 나온 핸드밤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로틴 에센스라든지 생모단이라든지 핸드크림을 들고 다닐 때도 있고요. 필링젤을 들고 다닐 때도 있고, 이제 그날의 제품들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발라줘요. 그러면서 제가 받았던 그 감동을, 되도록이면 제가 감동받은 제품으로 들고 다니죠. 감동받은 제품으로 들고 다니면서 제가 받은 감동을 이제 전달을 하는데, 화요일 날도 저는 그날의 제품은, 프로틴 에센스였어요. 프로틴 에센스를 들고 머리에다가 막 머리를 묶으신 분을 풀르게 해가지고 막 머리 끝에 발라드렸어요. 근데 바르는 방법도 사실 이거를 꼼꼼하게 발라야 되나요?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쭉 짜서 거품을 딱 만든 다음에 거품으로 나오니까 만든 다음에 손으로 쓱쓱쓱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냥 머리 그냥 빗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가볍게 이렇게 바르는 걸 드리면서 바베크 바를 거 너무 좋다. 그리고 요즘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고 은은한 걸 좋아한다. 그래서 향수보다는 이렇게 머리에서 향기 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많은 애터미 하시는 분들이 향수 대신에 이 프로틴 에센스를 사용한다. 그래서 고객을 만나러 가기 전에 커피숍 문 앞에서 이거를 바르면 고객을 만나면 은은하게 좋은 향기가 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막 이렇게 발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먹은 음식들이 머리로 잘 머리카락으로 잘안 가잖아요. 중요 장기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로틴 에센스를 발라주면 바로 다이렉트로 머리카락에 영양분을 공급해 줄수 있다. 막 이런 말씀을 막 하면서 머리에 막 발라드렸거든요. 막 손등에도 발라가지고 향기도 맡게 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 무뚝뚝한 분이세요. 고개만 끄덕이고 늘 리액션이 없는 분인데, 막 머리를 이렇게 막, 너무 좋다. 막 이렇게 계속 제가 막또 다른 얘기 할 때도 계속 머리에 향기를 막 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샴푸나 뭐 제가 말하는 족족 그게 또 신뢰감이 쌓이면서 또 많이 구매해서 가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제품 전달에 있어서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저의 이제 고객들 중에 이제 한명한명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뭘 보내주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머리에 두피 케어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한테 그래서 제가 염색했던 동영상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염색하는 걸 보시고 그 동영상을 보고 이거 괜찮겠네요. 염색도 괜찮아 보이네요. 그러면서 나중에 다른 그 제품을
더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지금 초기 소비자인데, 그러면서 그 화장품을 소개를 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사람의 그 소비자의 니즈가 지금 어디에 꽂혀 있나,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 제품을 이렇게 동영상이나 아니면 그러한 제품 설명되어 있는 거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이런 거 보내드리면은 조금 더그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정말 내가 케어받고 있구나 이런 것을 더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저 또한 어떠한 막 나의 필요가 아니라 정말 그분의 필요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의 마인드도 조금 더 이렇게 풍요로워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제품 전달 더 하실 분 말씀해 아, 주세요. 됐습니다. 네. 네,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로 전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계보도 이렇게 보시면은 15일 지나면 빨간불 켜지시는 분들 많죠. 근데 그분들이 안 사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측에 누구를 가입을 시켜놓고 쓰시다 보면은 본인 걸 신경을 안 쓰시다 보니까 빨간불이 켜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제 친한 친구,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이랑 저랑 앙숙 같은 남동생 이렇게 딱두 명이 있었는데, 근데 제 친구는 그전에 이제 한번 세미나도 왔었던 친구예요, 처음에.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도망을 갔어요, 한번 듣고서는. 그리고 나서 제품을 그냥 쓰기는 쓰고, 그리고 남편인 또제 친구, 그러니까 남자친구였던 그 친구가 남편이 돼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써봤자 테이프 클리너 하나만 쓰고, 그 하나 쓰니까 이제 리필만 쓰고, 그러다가 이제 칫솔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남편 이름으로 쓰다 보니까는 수당이 두번 정도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걸로 사질 않으니까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다 살렸죠. 묵묵히 사주고 사주고 그러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얘가 사도 되겠지, 이런 생각에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너 1년간 너 아이디로 안 사면은 탈퇴되는데, 너 이번 달 안에 안 사면 탈퇴된다? 근데 그 밑에 내가 보여줬지? 한 100여 명이 있잖아, 고객들이. 그 사람들 너가 가입시키지 않아도 연결돼서 애터미 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인데, 너가 너 아이디로 안 사면 너그 고객들이 쓰는 포인트 다 공유 못 받고 넌 다시 새로 시작해야 돼. 그거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전에는 콧방귀 뀌고 그냥 생각도 못 했던 친구를 내가 묵묵히 살려뒀다가 이제는 알아서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이 전달이 되었고, 또제 남동생은 제 바로 밑에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다 보니까 지금 포인트가 10억이 넘어가요. 지금 포인트가, 한쪽 포인트가. 근데 죽어도 자기는 사업을 내가 할일 아니야 하고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물론 세미나도 몇번 들었긴 했는데, 그래서 누구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성공을 해야지 얘가 이제 바뀔 것 같은데, 그전까지 제가 또 묵묵히 살렸죠. 제 남동생도 살리고 살리고 하다가 요번에 또 얘기했어요. 야, 네 포인트를 봐라. 10억만 포인트다. 이게 다네 밑에 계보들을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너가 그냥 가입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 너가 나중에 뭐 대책 있어 없어? 이제 난너안 살릴 거야. 알아서 해. 탈퇴 되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품 사야지, 써야지. 누나가 하는데 그 마트 좀 바꿔서 써야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지가 막 찾아봤나 봐요. 거기 염색약 있어? 당연하지. 그럼 그거 하나 주문해줘. 그러더라고요. 그럼 빨리 입금해. 입금 안 하면 주문 못해. 그러니까 바로 딱 입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렸습니다. 이제 그 염색약을 쓰게 되겠죠. 쓰고 나서, 아, 이거 좋네 하면 이제 염색약 계속 쓰다가, 이렇게 남자 제품도 쓰다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식으로도 전달이 된다는 거. 네, 좀 특이한 케이스로 전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그 애용자가 되기를 두 분이 애용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혹시 사업 설명 하실 분 계세요? 네, 석지영 남의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 석지영 네, 선생님 석지영 먼저 하세요. 사장님.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석지영입니다. 제가 네. 세미나 가기 전날인 그저께 이제 자주 가던 식당에 제가 임진구 사장님과 항상 같이 가던 단골 식당인데 저희가 거기 사장님을 잡으러 몇 번을 갔다가 사장님은 못 뵙고 거기 매니저님이랑 또 연결이 돼서 갈 때마다 매니저님을 만나서 이제 결국 가입도 시키고 또 그분은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저희가 가면 의뢰 뭔가를 또 제품을 가지고 오겠지 하시면서 또 그걸 늘 사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가서 진짜 그냥 잡으려던 사장님은 아직까지 못 잡았어요. 근데 그 매니저님이랑은 정말 이제 친해져가지고 전화도 주고받고 또 그분은 유일하게 제품을 보내면 제품을 받았다고 먼저 알아서 전화까지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저희가 늦게까지 밥도 못 먹어가지고 밥도 먹을 겸 이제 가보자 해서 갔다가 거기 알바생이 있어요. 근데 알바생이 베트남 친구예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오늘 왔는데 쟤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그분한테 여기 와서 좀 앉아보세요. 그랬어요. 밥 먹는데 옆에 앉아볼게. 그랬더니 옆에 매니저가 아니 왜 얘를 앉으라고 하냐. 아 있어보세요. 제가 앉으라고 하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름이 뭐냐, 나이가 몇 살이냐 막 물었어요. 그랬더니 24살이고 한국말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만 하러 온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대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한국 대학교를. 그러니까 유학을 와서 알바까지 하고 있는 너무너무 성실한 친구였던 거죠. 그리고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 또 피부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화장품은 뭐 쓰냐 막 했더니 이 친구가 또 의외로 얼굴이랑 피부랑 건강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인 거예요. 사실 24살에 건강에 관심 갖기 쉽지 않잖아요. 막 뭐지? 콜라겐도 이미 챙겨 먹고 있고 화장품도 여섯 일곱 개를 쫙 해놓고 그날그날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막 바꿔서 쓰고 있고 선크림도 두 개를 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지식이 아닌 거예요. 자기 피부에 뭐 선크림은 무기자차 유기자차가 있으니까 뭐 그걸 같이 바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길래 그럼 그걸 다 어디서 쓰냐? 쿠팡, 올리브영 이런 데서 사서 쓰고 또 핸드폰을 봤더니 화해 어플도 있는 거예요. 성분까지 다 분석해서 쓰는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이 친구를 이제서야 알았다니 하면서 제가 리플렛을 펼쳐서 이제 선크림이 이런 게 있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무기자차, 유기자차 다 들어가 있는 혼합자차다 하면서 가격을 다 이야기해줬더니 왜 이렇게 싸냐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것도 사실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지만 더 싸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싸면 우리는 포인트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가 된다 하면서 막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가입을 한번 시켜보려고 했더니 학생 비자라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족 이제 곧 베트남이 오픈이 된다 이야기를 해주고 베트남에 가족이 있으면 가족을 먼저 가입시켜 놓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당장은 이제 이 친구가 가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매니저님이랑은 이 친구가 서로 엄마 딸 한대요. 그래서 아 그러면 엄마 아이디로 필요한 물건 사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도 이 친구지만 제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앞에 매니저님이 갑자기 이때까지 안 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도 어디 센터 가서 이게 세미나를 들어봤다. 그러면서 저희가 해야 할 설명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막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아이디로 안 사도 돼서 뭐 너가 내 아이디로 사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분이 그런 것까지 알고 계신 줄 전혀 몰랐어요. 이제 우리가 베트남 시장이 열리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머. 이제 둘을 같이 잡아야겠다. 그러면서 세미나 이제 언제시냐? 세미나 같이 가자. 이야기했더니 그 매니저님이 우리 둘이 같이 쉴수 없대요. 가려면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쉴 수가 없대요. 둘이 그 식당에서 핵심 멤버이기 때문에 둘중 하나는 있어야 된대요. 아, 그러면 한 명씩 가면 되죠. 제가. 그랬더니 아, 매니저는 가려면 같이 가야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괜찮다. 그냥 따로 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날 의외에 또
그런 매니저님의 새로운 모습도 보고, 또 베트남, 또 우리가, 와, 베트남 시장도 열릴 수 있, 그러니까 베트남의 소비자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할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생각이, 와, 진짜 사람은 많구나. 그거를 정말 확실하게 느꼈고, 이게 한국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너무나도 다행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내 주변의 지인들이 아무리 나를 거절한다고 해도 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그 사람들이 안 써줘도 괜찮다. 그 사람들 말고도 세상에 사람은 너무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세미나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었는데, 돈 버는 일을 계속하는 일은 돈 버는 일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돈 버는 일을 끝내는 일이 진짜 돈을 버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몰랐었기 때문에 저는 평생 돈벌 생각으로 미술치료사, 심리치료사 상담사 일을 선택했던 거거든요. 너무 내가 진짜 세상을 몰랐구나 하면서, 아, 이렇게 애터미가 글로벌하기 때문에, 글로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돈 버는 일을 반드시 끝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많다. 우리가 글로벌 사업이기 때문에 더 희망이 있는 것 같고, 항상 임페리얼이나 여러 그 성공자들이 말하죠.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을 뛰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소득을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들었던 모든 강의들, 또그 사장님들의 경험담이 그 생활 속에서 또 녹아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네, 끝내기 전에요. 아, 네. 끝내기 전에 아쉬워서. 아, 네, 그, 사장님, 제가 지금 사장님. 여기 있는 곳은 가산 에이스 그 센터입니다. 가산 디지털 역에 있는 우리 에이스 센터인데요. 우리 에이스 센터는 요 가산 디지털 단지 역에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데요. 이 센터에 오늘 무려 3명이나 모였습니다. 3명. 네네. 그 저기 오수연 사장님 뒤에 보면 플랜카드 보이잖아요. 예, 에이스 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우리 가산 디지털 단지 역에 우리 에이스 센터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예, 오늘 세 명이나 모여서 예, 한마디 꼭 하고 싶어서 끼어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에이스 센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막 바글바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회사 사원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주시고요. 아이 정은태 사장 한번 했어야 돼. 시간이 안 돼. 사원 준비. 야! 야! 시작.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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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